SK100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관객분께서 질문, 배우님들께 질문해 주셨는데, 이 캐릭터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진짜 매력적이잖아요. 지금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, 만약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면, 어떤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 하셨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.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유승호 배우님부터 하시겠어요? 네. 저는 그 수환 캐릭터를 도전하겠습니다. 수환? 네. 왜요? 왜요? 조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. 절대 그런 거 아니고. 네. 네. 이 옆에서 이 새 남자의 네.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, 한번 네. 멀리서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떻게 보일까 이 새 친구들의 모습이 그래서 네.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요. 아, 이 새 관계를 한 발짝 떨어져서 네, 한 발짝 멀리서 보고 한번 네. 좀 네, 느껴보고 싶습니다. 그것도 재밌겠는데요.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동희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? 저는 박민우, 민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 네. 민우가 그 손발 묶여 있고 입도 말도 그쵸. 못하고 눈도 가려져 있고 모든 게 다 통제되어 있잖아요. 그런 통제된 상태에서 한번 제 자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많이 힘들겠지만. 네, 되게 매력적인 정말 캐릭터죠. 네, 우리 이주영 배우님은요? 마치 짜여진 각본같이 한 명씩 그런가요? 네.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재효거든요. 아, 재효 캐릭터. 네. 네. 계속 뭐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감독님도 말씀하시고 동희 배우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악당 같은 캐릭터라는 거 근데 또 시청자들에게 해석될 여지를 줄 수도 있고 이 인물의 전사나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해석할 여지도 가장 많은 인물인 것 같아서 네. 네, 저는 재효 역할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우리 유수빈 배우님께서는 저도 재효 역할을 아, 네. 네. 준성이는 아 미안해 아니 준성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미안해 건가요? 준성이는 너만 할 수 있어 그래요 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준성이는 네 우리 배우님 네 이게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민우는 좀 리액션 위주가 많다 보니까 네. 촬영을 하다가 이 이제 재효 역할이 좀 가끔 부럽기도 했었거든요.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네.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. 그래서 우리 네. 재유한테 많이 김동희 배우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. 재유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자기가 복수하고 싶다고 맨날 저한테 맨날 제가 아니라 재유한테 맨날 민우가 많이 당하거든요. 네. 네 그래서 나는 꼭 한번 너한테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인가요? 그런 의미인가요? 뭐 사실 그겁니다. 네. 네, 사실 그게 맞고요. 멋있게 말해보려다가 예. 아니에요. 예. 아 근데 지금 각 배우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캐릭터를 골라주셨는데 지금 옆에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직 3화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 근데 유승호 배우님께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같이 여쭤볼게요. 우리 준성을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고 우리 유승호 배우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꿈이라는 닉네임 가진 관객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이 이준성 역할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특별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좀 기억나는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거나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좋았으면서 네.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네. 뭐 외적인 거는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냥 저는 이 친구들과의 그냥 관계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됐어요. 맞아요. 친구지만 인질이고 네. 친구지만 납치범이고 이것들이 저를 가장 고민하게 하면서도 가장 준성이를 좀 그래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. 네,